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지어가지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뱃속에 있는 이상 걔도 우리 식구 맞아. 어머니 말씀 맞네요. 그렇지, 배 회장. 내가 그랬잖아. 나 신식할미라고. 그래, 뭐라고 하면은 좋을까? 저기 할머님, 글로벌 시대인데 영어 태명 어때요? 올리브, 팅커벨 아니면은 아유택! 가뜩이나 지금 그냥 영어 조기 교육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난린데, 아 태명까지 그래 영어로 지어, 그건 안 돼. 듣자하니 태명은 부르기 쉽고 좀 촌스럽게 지어야 좋다고 하던데. 그래, 그렇다지 배 회장. 저기 그러니까 말이지, 금동이 어떠냐? 금동이요? 와우, 촌스러움의 극치군. 아 시끄러 이거사. 네가 뭘 안다고 그래? 이거 옛날부터 야 귀한 손일 수르게 참 개똥이 쇠똥이 이렇게들 지었어요. 나쁜 잡귀들 물리치려고. 아유, 너 경민이 너는 어때? 금동이라. 그래. 아주 그냥 우리 온 식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쪽 같은 귀한 손 주니까는 금동이지. 그래. 금동이. 아, 좋은데요? 당신은? 저도 마음에 들어요. 그래. 아기는 가지면 돼. 지금 말해버리면 모든 게 끝이야. 이미 이름 다 지어놓으시고 무슨 가족회의? 이건 독선적인 독재라고요. 이 시끄러 이거사. 나중에 너 애기 낳으면은 그 애기 이름은 내가 배째라라고 지어줄라. 배째라. 배째라? 와우, 신선하다. 참네. 그래. 경민이 넌 먼저 올라가고, 새 애기 넌 이따 내 방으로 좀 들려라. 왜 그러세요, 할머니? 저 유럽 여행 갔다 온내 친구가 임산부한테 좋다는 크림을 하나 가져왔지, 뭐야. 저기 배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임산부 배에다가 발라주면 그렇게 좋다는 크림이다. 5분이면 되니까 내가 발라주마. 그래. 크림이요? 감사하지만 할머니께서 직접 발라주시는 건좀 민망하잖아요. 아, 할미인데 뭐가 어때서? 아이, 세라나 너나 나한테는 매한 가지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, 아이고. 그래도 시할머니인데 좀 그렇지, 할머니. 경민이가 발라주면 몰라도. 그럼 쳐주세요. 제가 저녁마다 열심히 발라줄게요. 그럴래? 그럼 뭐, 그러든지. 이따 갖다 주면 해. 어떻게 하면 안 들키나? 작전 짜는 거야? 아빠는 진작부터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거든요. 그래서 대풍이 아저씨 아들인 척한 거예요? 야, 정말 신기해. 식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 먹어? 아니, 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, 정말. 놓치기 싫겠죠.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붙잡은 한 가닥 동아줄이니까. 어머, 어떡해. 너 일부러 그랬어, 분명히. 그 자리는 내 자리였어.